342쪽 상구입니다. 상구왈 항룡유회는 합이야옴. 제왈 귀무비하며 구이무민하며 현인이 제합이무보람. 시통이 유회야니라. 국허상이 부당존이라. 시무민무보니 동적유회야라. 현인제하미는 미구이하유. 무보는 이상구 과고지만하야 불내보주지야라. 자는 제2절이니신 상전지의니라. 이제 상구예요. 상구는 여기부터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쭉 다 올라가서 끝에가 있어요. 이 끝에가 있는데 이 사람 성정은 어때요? 강하지요. 강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 구효를 이 사람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현재 임금도 내 아들이야, 내 조카야, 내 제자야, 내 후배야 이렇게 하는 위치 있는 사람. 근데 절대 남한테 굽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항룡유회는 하위야. 이제 항자 끝까지 올라간 용이에요. 용이 하늘 올라가도 이게 한이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류침이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재활 귀무비하며. 귀하기는 귀한데 귀하기는 귀한데 그 사람 너무 귀해서 그 사람한테 앉혀줄 자리가 없어. 그잖아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천. 이거는 지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지위. 부귀는 부귀할 때 부자 부자 부는 빈부라고 하잖아요. 그건 경제적인 개념이고 귀천은 지위고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귀. 자기는 굉장히 귀한 사람, 귀한 듯 한데, 그 사람 앉혀줄 자리가 없는 입장이에요. 또, 고이무민이야. 높은 자리 같지만 부하 직원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요. 고이무위, 무민하며, 현인 제하위 무부라. 또, 자기와 맞출 만한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제하위, 다 아랫자리에 있어. 어디 아랫자리? 현재 임금인 구호 밑에 있어. 그러니 자기한테 도와주겠어요? 임금한테 잘 뭐 해야지? 임금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혼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근데 이 사람 이 기질이 양이고 상구니까 아주 기질은 강한 데다가 자존심은 강하고 굽히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빠졌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 없어라는 가득 찬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위치냐면 시로 통이유회라. 이 동자 잘 해석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뉘우침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구 거상이 부당촌이라. 구가 양효가 구는 양효를 말해요. 양효로서 맨 윗자리에 있으면서 부당촌이 높은 위치가 합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시, 무민, 무보니.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려야 될 백성들도 없고, 부려야 될 밑에 부하 직원도 없고, 전부터 다시 해야죠. 구, 거상이 부당존이라. 구가 윗자리에 있으면서 부당존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 무민, 무분이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부려야 될 백성도 없고 또 자기를 도와줄 신하도 없으니
홀로서기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동즉 불회하라. 움직이다 보면 네 유치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지만 그 느소가 움직일 때마다 똥만 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게 전부 뉴칠 일만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현인 제 하위는 현인이 아랫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위 구이하 다 예 구호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쓸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밑에 있다는 거고 이 상구 무보는 도와줌이 없다라는 말은 이 상구 과고지만하야 불래 보조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만이에요. 뜻이 꽉 찼어요. 그죠? 과고 높은 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과고 지만 뜻이 꽉 찼어. 이런 컵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은 형이 상학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컵도 비어있어야 다른 걸 담을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은 정말 그 사람 앞에 선입견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걸 담아도 넘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내 보조지하라. 와서 도와주고 보충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자는 제2절이니 심상전지이라. 이건 이제 두 번째 절인데 이게 여섯 번째 절까지 가거든요. 거듭 상전의 뜻을 펼치고 있다. 거기 임천오씨왈 줄을 좀 보세요. 243쪽 임천오씨왈. 여기 귀이무위라고 했는데 귀자는 석구지위룡이요. 거기는 구가 용이 됐다는 것을 귀라고 한 거예요. 뿌리를. 고는 높을 곳자 고는 석상지위항이요. 그 상지위항, 상구를 항이라고 했잖아요. 항이 되는 것을 풀이한 거고 무위자는 양, 부득, 양이야. 여기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양이 양의 자리에 가야 자리를 얻는 것인데 이게 상구니까 여섯 번째잖아요. 양이 음자리에 간 거란 말이죠. 무민자는 백성이 없다는 것은 순양 무음야라. 이 순수한 양으로서 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음양이 서로 막 당기고 밀고 하고 이게 되는데 서로 양끼리만 있으니까 서로 상극 관계만 있는 것이지 서로 이렇게 붙어주고 따라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구삼지현이 그러니까 구삼의 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하고 사하고 서로 응하고 이하고 오하고 서로 응하고 삼하고 상하고 서로 응하는데 이게 응이에요. 예? 구삼지현이 구삼의 현이니 제하의 아래에 있으면서 적체 불응하니 적체에 적체라는 것은 서로 양끼리 딱 나도 학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당신도 위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서로 양이니까 적체란 말이에요. 적체라는 것은 사실은 또 내께와 밑께 서로 대적하는 체가 되잖아요. 적체 불응하니 서로 응하지 않으니 시무부야라. 이것은 도와줌이 없다는 것이다. 자 소위 동이 유회야나 이것이 바로 움직일 때마다 뉘우침이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진짜 읽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항자는 천시요 유회자는 인사니 여기 항룡할 때 항자는 천시 하늘이 때를 말한 거야. 때를 말한 것이고 유회자는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 식시선처자는 때를 알고 처신을 잘하는 사람은 수항이 능부동즉 비록 시기적으로는 항의 가장 극항의 위치에 가 있지만 능 부동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역 부지역이다. 또한 뉘우침이 있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
요게 이제 주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아닌가 생각돼서 읽어보려고. 때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움직이게 되면 그 때와 같이 맞물려서 뉘우친 일이 생기는데 때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요지부동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때는 지나간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듣자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총이나 칼에 찔리고 맞아서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환장을 한대요. 생각이 뒤집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대.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에서 현명하신 주역까지 다 읽으신 그런 집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몇 날 며칠 뒤면 전쟁이 날 텐데 그때 전부 다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전부 다 이렇게 그 하도 가스 같은 게 많이 날라오니까 시큼한 띠로 눈을 다 둘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흩어지면 못 살으니까 전부 끈을 형제끼리 다 묶도록 해라. 그리고서는 캄캄한 밤중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밤에 혹시 누구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래갖고 내가 제일 앞에 갈 테니까 내 뒤로 끈을 전부 이어가지고 나만 따라. 그래서 전부 눈을 가렸으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도는데 피난을 간다고 가면서 돌기를 집만 뱅뱅 돌다가 반차더라. 그리고 다 지친 뒤에 이제 전쟁 끝났을 거니까 들어가자. 우리 집 들어가고서 눈 다 벗기니까 바로 집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간다고 도망가고 하다가 다 맞아 죽고 넘어지고 다리 다치는데 이분은 지혜롭게 자기 집, 자기 다 아는 길만 동네에서 뺑뺑 자기 집만 돌았다.